두 번째 맛 검증단이 떴다. 리얼 맛집 검증에 도전한 두 번째 맛집을 향해 출발. 맛집 검증의 임무를 띠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두 번째 맛 검증단. 직원들은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놀랍기만 한데 맛집 사장님 또한 이런 사태를 알 턱이 있나. 황당한 상황에 할 말을 잃은 사장님. 서너 명이 전 평가하는 거하고 또 막 수십 명이 와서 단체로 와서 평가하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아무래도 당황했죠.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흐른다. 빨간 육개장 육수에 몸을 담근 만두. 육개장과 만두가 만났다. 얼큰한 맛이 일품인 육개장 만두 전골이 두 번째 주인공.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입장하는 맛 검증단.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. 배고파요. 단체 채팅방 입장 이루어지고 있죠. 그렇죠. 중간 평가를 위해 단체 채팅방에도 입장 완료. 그 시각 사장님은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힐 새도 없이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데. 지금 사람들 검증단 봤는데 기분 어떠세요? 떨립니다. 떨리는데 자신도 있습니다. 아,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자신 있습니다. 성공 반 아닌 거 반 반반입니다.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본분을 잊지 않은 맛 검증단. 숟가락, 젓가락 빠짐없이 위생 상태를 체크. 꼼꼼해도 너무 꼼꼼하다. 지금요, 우리 검증단들이요, 그릇을 하나하나 들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. 이 식당의 위생 상태를 보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. 아, 막 지금 막 테이블 상태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, 뭐 어디 뭐 먼지 닦아보는 분도 계시고. 그렇죠. 네, 숟가락의 표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또 올려주셨는데, 아, 말을 해드려야 하나? 수저가 조금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라고 올려주셨고요. 위생 상태는 보통인 것 같아요. 지금 조금 많은 분들이 수저통이 조금 깨끗했으면 좋겠다. 수저가 깨끗했으면 좋겠다. 수저가 약간 얼룩이 좀 있나 봐요. 그렇죠. 네. 물자국이 수저에 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물컵은 깨끗해요. 라고.